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고어텍스 등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고어텍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어텍스가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 독점적 지위를 좀 남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어텍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영업 방식에 제가 별로, 글쎄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요, 한 8년 이상 됐을 겁니다. 8, 9년 된것 같은데, 제가 그 독일의 그 프리디스 하프넷에서 열리는 아웃도어 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길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구경을 하다가, 반갑게, 한국 그 등산화 회사가 거기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거든요. 트랙스타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야, 이제 한국 회사도 이런 전시에 나올 정도의 실력이 되는구나.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등산복을 만든, 등산 옷을 만드는 회사가 그런 전시에 나온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용감하게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전시회는 코베아라든지 헬리녹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나가죠. 근데 등산복을 만드는 회사가 거기 나가는 거는 제가 그 실제로 전시를 하고 한 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국 회사가 거기 이제 부스를 만들고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한국에서 파견돼서 나와서 계신 분들하고 그 당시에 그분이 무슨 차장이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직위가.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분통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이 그 등산화에 이 고어텍스를 쓰고 있답니다. 안쪽에. 근데 고어텍스라고 표기를 하지 못한대요. 택도 못 붙이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등산화에 고어텍스를 쓰고 있는데, 왜 그걸 못 붙이냐? 고어텍스라고 붙어 있으면, 보통 이제 뒤에 GTX라고 붙죠. 이게 고어텍스 표시인데, 그 GTX 붙어 있으면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 프리미엄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도대체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사와 그 유럽의 등산화를 만드는 회사들이 담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이 등산화를, 유럽 등산화를 만드는 메이커들이 고어텍스한테 압력을 넣었답니다. 뭐냐면, 우리의 이 지역에 있는, 이외에 있는 등산화 메이커가 아니면, 고어텍스란 이름을 달고 또 고어텍스 사용해서 다른 지역에서 온, 그러니까 뭐 아시아가 주로 되겠죠. 예, 아시아. 뭐 외래 미국은 뭐 거의 이제 등산화 만드는 회사는 미국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그 등산화는 고어텍스가 물론 고어텍스 고어사가 고어텍스를 제공하긴 하지만은 등산화에 절대 못 쓰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박한 거죠. 야, 고어텍스 니네들 저기 한국의 회사들에게도 저기 고어텍스 많이 그 주고 있지 않냐? 그 회사에서 고어텍스가 들어가서 만든 등산화를 유럽에서 팔라고 하면 고어텍스란 말을 못 쓰게 니네들이 해라. 안 그러면 우리는 고어텍스를 안 써준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죠. 그 담합이고. 또, 무역의 비관세 장벽입니다, 그게. 물론, 이제, 뭐, 고사도, 예,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은, 유럽에 있는 고어텍스를 쓰는 그 등산화 회사들, 뭐, 큰 회사들은 다 쓰고 있으니까요. 그 회사들도, 예,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사에 협박을 해서, 유럽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예, 유럽 시장에 들어오는 등산화에서는 고어텍스란 그 택도 안 주고, 예, 고어텍스가 들어갔다는 말도 못 붙이게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트랙스타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들은 고텍스라는 것을 붙이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주로 스페인에서만 팔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스페인에만 팔겠습니까? 스페인은 비가 안 옵니다. 진창이 없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뭐 잠깐 오죠.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감정이 좀 안 좋아졌죠. 뭐 이런 나쁜 자식들이 다 있냐고.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 입법을 해서라도 이런 그 행태들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우리도 우리가 한국 이외에 다른 지역에 그 고텍스 제품을 고텍스가 들어간 제품을 그 수출하고자 할 때 그걸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고텍스가 들어올 때 한국에 수입될 때 뭐 관세를 많이 때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 그러면 아예 고텍스가 국내에 수입 못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고텍스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 그 특성 때문에, 신체적 특성 때문에 고텍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 저도 그 땀이 많이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발에도 역시 땀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런 가죽 등산화에, 물론 이 그 룬닥스 이 등산화는 고텍스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고텍스가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의 등산화 위쪽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가죽이 아니죠. 예, 합성 피혁입니다. 예, 근데 피혁도 아니죠. 이거는 합성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텍스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고텍스의 장점이 뭡니까? 첫 번째 방수가 된다는 거고. 근데 방수가 되는 건 종류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아, 비닐도 방수가 됩니다. 김장 비닐도 방수가 되죠. 고무장갑도 방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어텍스의 특징은 어디 있는 겁니까? 또는 강점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예, 투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등산화들이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가죽 자체가 투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안에 고텍스 원단을 칠갑을 해놓는다고 투습이 더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등산화를 살 때 끝에 GTX가 붙지 않은 것을 선호합니다. 왜? GTX가 붙으면 그만큼 땀이 안 나가니까요. 뭐 특별하게 땀을 더 잘 내보내는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가죽으로 된 것이 그냥 가죽으로 된 것이나 또는 안에 고텍스가 안에 들어가 있는 가죽이나 투습력에선 차이가 없는 겁니다. 겉감에 의해서 그때 이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요. 근데 돈은 더 주고 땀은 안 나가는데 더 안 나가겠죠. 아무래도 뭐 한 마개 하나 더 있으니까 땀은 더 적게 나가는데 돈은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요새 나오는 이제 트레일러닝화도 마찬가지지만은 고텍스가 안 들어있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근데 이 등산화에 고텍스가 적용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1980년에 처음 그 데너라는 회사인가 그럴 겁니다. 미국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고텍스를 처음으로 신발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마 그 널리 한 거는 아마 80년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많이 이렇게 그 널리 이렇게 예, 그 등산화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글쎄요. 마케팅의 승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고텍스가 물을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투습을 해요. 근데 등산화에서는 투습을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천으로 된 거 있죠. 합성 섬유로 된 것들은, 예, 뭐 고텍스가 물도 막아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메쉬처럼 되어 있으니까 물이 잘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고텍스를 깔면 효과가 있는데, 가죽 등산화에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 투습이. 그러면 이제 방수만 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 비가 올 때
등산을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보통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러면 등산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죠. 뭐 일부 광적인 등산광이라면 뭐 비와도 가지만은 그 대부분은 그냥 야 비가 너무 오니까 취소하자. 야 안내 산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설령 등산광이라 그래서 이 고어텍스가 들어간 등산화를 신고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비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걸로 비를 막으려 그러면 위에 오버 트라우저라고 그 방수 바지를 또 입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걸 가리지 않으면 바지가 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리가 젖게 돼요. 물을 먹게 돼요. 또는 특히 반바지를 여름이니까 반바지를 입게 되면 그러면 그 다리를 타고 물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그러면 고어텍스 때 방수니까 물이 오히려 빠져나오질 않아요. 엄청나게 질퍽거립니다. 이 질퍽거리지 않으면 아예 물이 이쪽으로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려 그러면 여기를 둘러싸야 되는 거죠. 게이터도 소용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게이터 해봐야 게이터를 묶어오면 다리에 그 게이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거기 주르륵 흘러 들어갑니다. 제일 좋은 것은 완벽하게 비를 막을 수 있는 걸 비가 이 안쪽에 안 들어오는 것은 오버 트라우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쩌다가 한번 비가 억수가 쳐오는데 이제 길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국내에서는 생기는데 굳이 훨씬 비싼 고어텍스가 들어간 등산화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인 거죠. 유럽은 좀 다릅니다. 유럽은 그 기후 때문에 좀 다릅니다. 이 그 풀숲이 이렇게 그 트레일들이 특히 풀숲들이 젖어진 경우가 많고 또 비가 좀 부슬부슬 내려오는 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진창길들도 꽤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래서 거기는 뭐 글쎄요. 뭐 그런 지역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어텍스가 들어간 등산화가 타당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내에서는 사실 진창길이 어디 있습니까? 고산 습지 같은데 걸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뭐 지리산 여기 가다가 올라가면 한 군데 있긴 하죠. 세석가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성산에도 있고. 근데 그 몇 군데 안 됩니다. 근데 그 안쪽에 되도록, 그게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 위에서 가면 됩니다. 영국이나 또는 뭐 스칸디나비아나,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자주 오고, 그래서 진창길이 많고 이런 것을 걸을 우리나라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비싼 고어텍스가 들어간 등산화를 사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고어텍스를 별로 믿지 않습니다. 저한테 별로 도움 안 되거든요. 괜히 고어텍스 들어간 그 가죽 등산화를 샀다가 땀만 더 안 나가니까요. 그리고 뭐 오버 트라우저 맨날 챙기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러고 반바지 여름에는 반바지 차림, 여름에 주로 폭우가 내리니까 여름에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오히려 고어텍스 저기 그 등산화 신고 있으면 이쪽에 물이 들어가서 안쪽에 물이 빠져나가질 곳이 없으니까 물이 그냥 엉망진창 진창이 되어버리고 발이 퉁퉁 불어버립니다 안에서. 차라리 구멍이 뚫려서 물이 빠져나가는 게 나아요. 오늘은 이제 고어텍스 등산화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냐. 물론 이제 알파인 영역에서 그 등산을 하는 경우에 거기는 이제 그 만년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계속 짚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이제 그 눈이 이렇게 그 등산화 밖에 묻었다가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럴 때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3,000m, 3,500m 이상 만년설 있는 곳에 가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고어텍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이 거의 없는데 왜 등산화를 다
고어텍스가 붙은 그 단지 비싸기만 할 뿐인데 그걸 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